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름도 어려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그럼 언제냐? 로마 제국 제2대 황제인 디베료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는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한 명씩 4명의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 400년이 넘도록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렸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두 명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그 직분을 이어서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부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3장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느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이 뭐였느냐? 바로 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살던 그 삶을 뉘우치고 고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기록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이나 작은 산이 다 낮아지고 또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와도 같은 의심, 또 높은 산과 같은 인간의 교만, 또 굽고 험한 길과 같은 인간의 그 까다롭고 또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지금 한마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육신적인 혈통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못 알아듣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인 혈통과 또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번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서 몇몇 곳을 이제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돈도 이제 이스라엘 돈도 없고 아무래도 혼자 다니고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답답했던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한분 어떤 분이 이제 제 차비를 대신 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분 빼고는 생각보다 친절했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봐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그들 눈에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고 너 아니어도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너 하나쯤 너한테 이거 하나쯤 안 팔아도 상관이 없다. 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그러한 눈치를 주면서 사람들의 교만했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답답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제발 회개 좀 하고 돌아와라라고 외쳤을까? 이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점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것 없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이런 확신에 찬 말씀 선포를 보고 들으면서 혹시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대중적인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누구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자, 또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사역과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과 교만으로 종종 속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을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현장에서건 어떠한 모임에서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행복한 전도자로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자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범한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 스스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약 400년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 생명 살리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그래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또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또그 사랑을 또한 담대히 누리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직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 외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 섰을 때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만 죽는다고 해결되느냐? 가정과 후대, 그리고 그 후대들의 또 자녀와 자녀들,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축복이 지금까지도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고백과 축복은 불신 영혼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은 영적인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해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 또한 이미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축복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권세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게 찾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누구보다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혼내면서까지도 인도한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실만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52주 강단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으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시고 또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